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도예요. 이번 강의에서는요, 이렇게 범위를 선택한 다음에 버튼을 클릭해서 이미지를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범위를 다르게 선택을 해서 다시 수출을 하시면은요, 이렇게 순번에 따라 추출이 되고요. 이번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응용하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선택한 범위를 PDF로 수출하는 방법도 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메일 보내기 버튼을 클릭해서 이런 식으로 선택한 범위를 PDF 파일로 수출한 다음에 파일을 첨부해서 메일을 보내는 매크로도 작성 가능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렇게 이미지를 수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준비되셨나요? 함께 가시죠. 이번 강의에서 사용된 이즈 파일은 저희 뽀돈 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 가능합니다. 이즈 파일 다운받으신 다음에 같이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번 강의에서는요, 이렇게 대한민국 세율에 따라서 소득세율과 각종 4대 보험 비율을 계산할 수 있는 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비율을 바탕으로 해서 각 직원별로 기본급과 직책수당 등등의 수입이 있겠죠. 그 수입을 기반으로 한 이렇게 세율을 계산을 할 거고요. 이 세율을 계산하는 방법은요, 인덱스 매치 함수를 통해서 다중 조건으로 이 세율을 가져온 다음에 매월 수입에 대한 세금을 계산했는데요. 이 인덱스 매치 함수 다중 조건에 대한 강의는요, 우측 상단에 관련 강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표를 바탕으로 이런 식으로 각 직원별로 급여 명세서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월을 바꾸고요, 이렇게 4번을 선택할 때마다 급여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이런 식으로 인덱스 매치 함수로 함수가 사용되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일단 모듈을 만들어 줄 겁니다. 키보드 Alt F11키로 매크로 편집창을 실행해 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삽입이 오신 다음에 모듈을 이렇게 추가해 주겠습니다. 이미지 추출 매크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개의 보조 모듈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붙여넣기에서 보조 모듈을 넣어 주겠습니다. 이 보조 모듈은 영상 하단에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관련 포스트에서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하나하나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파일 exist라는 명령문은요, 이 파일 경로에 해당 파일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는 함수가 되겠고요, get desktop path라는 명령문은 사용자의 컴퓨터에 바탕화면 주소를 받아오는 명령문이 되겠습니다. 여기 백슬래시라고 있는 인수는요, true로 하시게 되면은 여기 원표시 기호가 있죠. 이 기호가 들어가고 false로 하시면은 원표시 없이 추출하는 함수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file sequence라는 함수는요, 저희가 이 파일을 저장할 때 엑셀은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파일 경로에 파일이 있을 때에는 이 파일을 덮어쓰기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순번에 따라 파일을 저장할 때에는 이 함수를 통해서 1, 2, 3 이런 식으로 순번을 넣어서 파일을 저장할 때 사용하는 함수가 되겠는데요, 이 함수의 사용법은 본 명령문을 작성하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 명령문을 만들어 줄 건데요, 이렇게 서브를 통해서 명령문의 이름은 range2image로 만들어 주시는데 인수를 몇 개 넣어 줄 거예요. 첫 번째 인수로는 range selection이라고 해서 이거는 범위로 받아올 건데 이 범위는 사용자가 선택한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두 번째 인수로는 보조 인수로 해서 파일 네임이라는 인수를 만들어 줄 건데요, 이거는 스트링으로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 값으로 엑셀 이미지라고 만들어 줄 건데요, 이 인수의 경우에는 저장하는 파일의 파일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세이브 패스라고 해서 이것도 스트링으로 만들어 줄 건데 기본값은 빈칸으로 만들어 줄게요. 이 save path는 사용자가 지정한 파일이 저장될 파일 경로가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런 식으로 add sequence라는 값을요, 불린 논리값으로 만들어 줄 건데요, 이거는 기본값을 true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이 add sequence는요, 저희가 파일을 저장할 때 이렇게 순번에 따라 저장을 할지 아니면 그냥 덮어쓰기를 할지 지정하는 논리값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여기 오타가 났죠. 여기 per optional로 바꿔 주시고요. 되었죠. 자,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면은 명령문이 작동하는 동작 순서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시트로 오신 다음에 첫 번째로 사용자가 이렇게 범위를 선택을 하겠죠. 자, 그러면은 이 범위를 이렇게 복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시트를 하나 추가하신 다음에 이 시트 위에다가 이렇게
그림 형태로 붙여넣기를 할 겁니다. 되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이미지를 그대로 추출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엑셀에서는 이 이미지 그대로 추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추가한 다음에 그 차트 위에 이미지를 덮어 씌우고요. 그 차트를 이미지 형태로 추출해 줄 건데요. 그래서 이미지의 높이와 넓이를 받아와 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삽입이 오신 다음에 이렇게 차트를 아무렇게나 넣어 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미지를 다시 복사한 다음에 이 차트 위에 얹어 줄 거예요. 물론 이 차트의 높이와 넓이는 저희가 이 받아온 높이와 넓이로 이런 식으로 고정이 돼 있겠죠? 그쵸? 자, 그러고 나서 이 차트를 추출을 한 다음에 그 다음으로 저희가 만들어 준 임시 시트는 이렇게 삭제해 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미지가 추출이 되고 사용자가 선택한 범위로 돌아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순서를 매크로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일단 변수를 만들어 줄 건데요. DIM을 통해서 new worksheet라는 변수는 worksheet로 만들어 줄 거예요. 이 변수는 저희가 임의로 추가하는 임시 worksheet가 되겠죠. 그 다음으로 pick range는 object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DIM my object는 차트로 만들어 줄 겁니다. 여기에서 pick range는 저희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그림 형태의 이미지가 될 거고요. my object는 저희가 방금 전에 추가한 차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pick h라고 해서 이거는 w로 받아오고요. 그리고 pick w도 마찬가지로 w로 받아올 건데 pick h와 w는 저희가 붙여넣기 한 그림의 높이와 넓이가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일 패스를 이렇게 스트링으로 받아올 겁니다. 여기에서 파일 패스는 저희가 받아온 파일 경로와 파일 이름을 바탕으로 한 저장된 파일의 전체 파일 경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파일 경로를 일단 만들어 줄 건데요. 만약에 이 파일 경로, 저희가 지금 이 위에서 savePath라는 변수를 기본적으로 빈칸으로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이 폴더의 경로가 입력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이 폴더 경로를요, 저희가 아까 만들어 준 보조 함수 있죠? get desktop path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 폴더의 경로를 사용자의 바탕화면 경로로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전체 파일 경로는요, 이렇게 save path 그리고 파일 네임이 되겠죠? 사용자가 원하는 파일 이름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뒤에다가는 .png로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되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서브를 통해서 임시 명령말을 만드신 다음에 range to 이미지를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범위는 selection으로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파일 이름은 test 이미지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폴더 경로는 빈칸으로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키보드 F5키로 실행을 하시기 전에 죄송합니다. 여기에다가 메시지 박스로 파일 패스를 띄워 줄게요. 자, 그리고 다시 키보드 F5키로 여기를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사용자의 바탕화면과 지정한 파일 이름으로 이렇게 파일명이 지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렇게 D드라이브로 만들어 줘볼까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다시 F5키로 실행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폴더 경로가 지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으로는 이 선택한 범위를 그림 형태로 복사하는 것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range select라는 값을 copy picture를 통해서 그림 형태로 복사를 하는데 일단 보이는 형태는 화면에 보는 형태 그대로 복사해 주고요. 그리고 format은 그림 형태로 이렇게 복사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희가 만들어 준 이 임시 시트를 추가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사용 중인 워크북에 시트를 추가해 줄 거예요. 여기 앞에다가 셋을 통해서 new worksheet는 이런 식으로 사용 중인 워크북에 worksheet를 추가한 걸로 만들어 줄 건데요. 물론 여기에는 다양한 인수가 있지만 이 시트의 경우에는 임시로 만들어 준 거기 때문에 기타 인수 없이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줄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 추가한 worksheet 위에 이렇게 페이스트로 붙여넣기 해 줄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미지를 그림 형태로 복사를 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시트를 추가한 다음에 이렇게 그림 형태로 붙여넣기 한 데까지 옮기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만들어준 이 pick range라는 개체를요, 이 워크시트의 도형인데 첫 번째 항목으로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추가한 시트 위에는 현재 한 개의 도형밖에 없고요. 그래서 첫 번째 도형을 이 이미지로 지정을 해주면은 저희가 붙여넣기 한 그림이 이 해당 변수로 지정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위드무를 통해서 이 선택한 개체를 이렇게 묶어 주신 다음에 이 개체의 높이와 넓이를 받아올 겁니다. 그래서 개체의 높이는 이렇게 height로 받아오고요. 개체의 넓이는 width로 받아오신 다음에 이 개체를 지워줄 거예요. 그러면은 이 높이와 넓이는 이 변수 안에 저장이 됐고요. 이 이미지는 삭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개체를 일단 복사한 다음에 이렇게 지워줄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는 차트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명령문으로 오신 다음에 위드문을 통해서 새로운 워크시트에 도형을 추가해 줄 거예요. 여기에서 add chart2를 통해서 이렇게 도형을 추가해 주시고요. 그리고 해당 도형의 높이는요, 저희가 방금 받아온 도형의 높이와 동일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넓이도 이렇게 pickw로 만들어 주시면은 이 차트의 높이와 넓이는 저희가 방금 전에 붙여넣기 했던 그림의 높이와 넓이와 동일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삽입해서 차트를 넣어 주시고요. 이 높이와 넓이를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만들어 준 이 차트를 개체 변수로 다시 만들어 줄 건데요. 똑같이 셋을 통해서 my object를요, 추가한 워크시트의 도형인데 여기에서 첫 번째 도형이 되겠죠. 그리고 이 도형은 차트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my object의 차트 에어리아를 이렇게 셀렉트로 선택을 해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my object 안에 paste로 붙여넣기 해줄 겁니다. 그러면은 이 차트가 선택이 된 상태로 이 안에 이렇게 붙여넣게 되는 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은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매크로 작성하실 때에는요 이렇게 select 문을 사용하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select 함수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매크로가 많이 느려지기 때문인데요, 여기에서 그림 출력을 하실 때에는 이 select를 통해서 반드시 선택이 된 상태에서 붙여넣기 해야만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셀렉트를 사용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미지가 붙여넣기가 됐습니다. 자, 그럼 거의 다 하신 건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차트를 저희가 원하는 경로로 이렇게 수출해주면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두 가지 옵션이 있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 파일 경로에 기존 파일이 있을 때 덮어쓰기를 할 건지 아니면은 이렇게 순번을 넣어서 저장을 할 건지 선택하는 옵션이 있었죠. 그래서 이 옵션이 true일 때에는 저희가 이전에 만들어 놓은 이 파일 세컨스라는 함수를 통해서 파일의 순번을 더해주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if문을 통해서 addSequence라는 이 값이 true일 때에는 이렇게 파일 패스를요, 파일 시퀀스라는 함수 안에 파일 패스를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첫 번째 순번은 1로 이렇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end if로 나가 줄 거예요. 자, 그리고 이 add 시퀀스가 false일 때에는 저희가 처음에 만들어 준 이 파일 경로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 파일 경로를 잡아 줬으면은요,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만들어 준 이 개체 있죠, my object를 엑스포트를 통해서 수출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파일 경로는요, 파일 패스가 될 거고요. 그리고 파일 네임은 PNG 그림 형태로 이렇게 수출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시트 위에서 차트를 수출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는 이 시트를 이렇게 지워주면 되겠죠. 근데 엑셀은 기본적으로 시트를 삭제하기 전에 이렇게 안내 문구를 띄워주기 때문에 안내 문구를 띄우지 않은 채로 시트를 이렇게 삭제한 다음에 넘어가는 걸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명령문에서 어플리케이션의 디스플레이 알러트를 통해서 이거를 false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만들어 준 이 워크시트를 이렇게 지워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어플리케이션의 디스플레이 얼럴츠를 true로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명령문이 완성이 됐고요. 이렇게 다시 이 뒤에 인수를 지워준 다음에 이렇게 명령문을 실행해 볼까요? 다시 급여 명세서로 오신 다음에 범위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되었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 명령문을 실행해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저장이 되는 거를 볼 수 있죠.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파일 이름을 테스트로 바꿔주고요, 파일 경로를 D드라이브로 바꿔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매크로를 실행하시면은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D드라이브 안에 이미지가 수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은요, 윈도우즈에서 파일명을 작성을 할 때 사용할 수 없는 기호가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파일 이름 안에 이렇게 세로 바를 넣어서
매크로로 실행을 하시면은 이렇게 파일 이름이 잘못되었다는 에러 메시지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피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마찬가지로 마스터 코드가 있는데요, 이 마스터 코드를 이렇게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해줄게요. 코드의 이름은 valid file name이고요. 이 코드는 저희가 지정한 파일 이름이 윈도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파일 이름이 맞는지 아닌지를 검사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range2 이미지 함수 앞에다가 if문을 통해서 이 valid file name이라는 함수 안에 저희가 만들어준 파일 네임을 이렇게 넣어서 만약에 이 값이 false일 때에는 메시지 파스를 통해서 올바른 파일명을 사용하세요 라고 안내 메시지를 띄워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end로 나가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이 명령문을 실행해 볼까요? 다시 이 시트를 이렇게 삭제해 주시고요. 다시 이 범위를 선택을 한 다음에 이 명령문을 실행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올바른 파일명을 사용하라는 안내문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명령문을 실행을 해서 이미지를 수출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명령문은 이렇게 오신 다음에 여기에서 삽입이 오셔가지고요, 이 도형을 이렇게 추가해 줄게요. 아무렇게나 이렇게 추가해 주시고요. 도형 효과를 뭐 이렇게 좀 넣어줄까요? 그리고 채우기는 회색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윤곽선은 이렇게 없음으로 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도형을 우클릭하신 다음에 매크로 지정해 와서 저희가 만들어준 이 테스트라는 명령문을 이렇게 얹어 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범위를 선택을 한 다음에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선택을 하고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선택된 범위가 자동으로 이미지로 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사용자가 지정한 폴더 경로와 파일 이름으로 이미지 형태의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PDF 형태의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번 강의 중에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강의가 도움되었으면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안녕!